대서양에서 실종된 잠수정 타이탄 탑승객 5명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이탄 수색, 구조활동을 병행한 미 해양경비대는 기자회견에서 타이타닉호 침몰 지점 인근에서 발견된 잔해들이 잠수정 외부 구조물의 일부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잠수정이 수중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유족들에게 사망 사실을 즉각 전달했다고 말했다. 미국 매체는 타이탄이 북대서양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수심이 3,800m 이내 저에 갇혀있으면 보달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잠수정은 외부에서 볼트로 밀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자력으로 탈출할 방법이 없다. 1912년 침몰한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바닷속 잔해를 탐사하는 관광용 잠수정 타이탄은 지난 18일 대서양에서 실종됐다.